보안 이렇게 얘기하죠. 첫 번째 보안입니다. 그 최지용 목사가 처음에 한번 묻습니다. 보안? 보완? 이렇게 묻죠. 처음에 한번 물어요. 이게 모르나? 이렇게 묻는데 그 이후에도 김건희 여사가 무시하고 계속 보완 부탁드려요. 또 그러죠. 보완 정말 지켜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보완이 지금 한 네 번째 반복되고 있는 거죠. 목사님 보다 못해 보완이에요. 보완 아니고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는 거죠. 캡처하진 않았는데 이 이후로는 보안이라고 합니다. 보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진짜 보완으로 아셨던 것 같아요. 우리 김건희 여사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숙명여대에서 석사 받으셨고요. 국민대에서 박사 받으신 분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보셔서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보완이라고 한 게 있죠. 이게 왜 이거와 관련된 좀 카톡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카톡입니다. 예, 최재형 목사가 이게 아마 2월달 카톡일 겁니다. 23년 2월, 그러니까 이제 대선 전에 아마 나눈 카톡일 텐데요. 보건사 스님과 찍은 사진이 궁금하네요. 최재형 목사 이렇게 보내니까 김건희 여사가 그건 비공개 부탁을 하셔서요. 허락받은 보내드릴게요 하고 보완 이렇게 얘기하죠. 첫 번째 보완입니다. 다음 컷을 보면요. 전 사실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가 특별합니다. 어릴 적부터 성경을 깊이 공부했어요. 지금의 무속 논란은 사실상 거짓이 많아요. 말도 안 되죠. 유일신인 하나님 창조주에 대한 경외심이 아주 강합니다. 좀 문장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유일신인 하나님 창조주에 대한 경외심이 아주 강합니다. 저는 뭐 기독교가 종교는 아닌데 난 미션스쿨을 나왔는데 좀 아무튼 좀 이상합니다. 이 하느님 얘기할 때도 이 구사하는 문장을 보면 좀 특이해요. 여기 보면 또 그거보단 대통령 위에 더 큰 권력이 있다는 게 문제였죠. 상황 그걸 바치고 있는 세력들 보완 부탁드려요. 계속 보완이라고 합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가 그러니까 한두 번 틀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전컷 한번 보여주세요. 전컷 2번 보완이 이게 보완이라고 하니까 요 전컷이요. 전컷 그 다음 컷인 전컷 보완이 그 최지용 목사가 처음에 한번 묻습니다. 보안 보완 이렇게 묻죠. 처음에 한번 물어요. 이게 모르나? 이렇게 묻는데 그 이후에도 김건희 여사가 무시하고 계속 보완 부탁드려요. 예, 이 보완 3 카톡 예 넘어가 주시고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 또 보시겠습니다. 또 그러죠. 보완 정말 지켜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보완이 지금 한 네 번째 반복되고 있는 거죠. 우리 김건희 여사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숙명여대에서 석사 받으셨고요. 국민대에서 박사 받으신 분입니다. 예, 이렇게 계속 보완이라고 하니까 최재형 목사님이 보다 못해 예 이제 한 네다섯 번째 반복이 되는 거죠. 정말 약속 꼭 지켜주세요. 보완 이게 이게 오타가 아닌 거예요. 지금 보셨죠? 이게 오타가 아닌 겁니다. 한 번 틀린 게 아니에요. 지금 한 네 번째 계속 보완 그리고 목사님이 중간에 슬쩍 물어봤잖아요. 이게 이상해서 보완 이렇게 물어봤는데도 눈치 없이 김건희 여사가 계속 보완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보다 못해 보완이에요. 보완 아니고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김건희 여사가 더 큰 짐승들이 많아요. 그리고 아 하고 크 하죠. 김건희 여사가 이 카톡 이후에는요. 제가 그것까지 저기 캡처하진 않았는데 이 이후로는 보안이라고 합니다. 보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진짜 보완으로 아셨던 것 같아요. 보완. 아무튼 우리 여사님. 특이합니다. 예. 특이합니다. 예. 이게 이제 보완에 대한 거, 예. 전해드렸고요. 예. 박사 논문 받으신, 예. 국민대에서 논문 아무 문제 없다라고, 예. 이렇게, 예. 심사 결과, 예. 이렇게 해서, 예. 아주 정상적으로 박사학위를 가지고 계신 우리 김건희 여사님의 맞춤법 잠깐 살펴봤고요.